안녕하세요. 잠깐 켰습니다. 그 다름이 아니라 전참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제가 잠깐 부른 곡이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들려드리려고, 아직 발매 예정은 없는 곡이고요. 준비했었다가 예 잠깐 멈춘 상태인데, 이 곡을 쓴 지는 한 2-3년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불렀던 곡입니다. 촬영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잠깐 틀었습니다. 이거 제목 뭐예요? 패러다이스, 파라다이스. 최근에 입덕했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추운데 조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어디 가요? 촬영 가요? 하루 종일 이것만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2-3년 전에 제가 쓴 곡이고요. 이 곡은 제가 일본 콘서트 할 때, 솔로 콘서트 할 때 부른 적이 있어요. 이것도 자작곡이에요. 이것도 안 나왔어요. 저한테만 있어요. 몸을 참고 당장 개봉해. 이거 좋나? 이 노래는 좋나요? 새해 목표요.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기.
드라마 다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은 아이스 초코요. 어디 가요? 촬영 갑니다. 저 카니발 타고 다녀요 여러분들. 그런 차 스케줄 갈 때 안 타요. 점심 먹었습니다. 스팸 마요 먹었어요. 분은 같은 분인가요? 아 오늘은 안 계세요.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곡들이에요. 화석이 형 위로해 주려고 불렀는데 점해추가 뭐죠? 형 점해추가 뭐예요? 점해추요? 형도 편 아세요? 저 잘 모르겠어요. 점해추 빨리 왕 알았어 얼른 갈게요. 점에 형 누구야 희준이 형 점해추가 뭔지 알아? 건빵 1분에 8개 가능? 불가능? 가능하지 않을까요? 8개? 입이 커서 8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목이 메일라나? 아 저녁 메뉴 추천해. 저녁 메뉴 추천이요? 드시고 싶은 거 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? 이미 제가 추천해드렸다가 맛없는 거 드시면. 틀어드릴게요. 장고처럼 점해추. 오늘 저녁은 드시고 싶은 걸 드시면 되겠군요. 이 노래를 엄청 궁금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잠깐 틀었습니다. 촬영 갑니다. 어디 가요? 촬영 가요. 두 번째 곡은 Love in the Sky. Can you smile? 안녕하세요 준씨 저는 이도팬입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...
준영이라고 합니다. 이 곡은 벤지 형이랑 같이 쓴 곡이에요. 이제 저는 곧 도착해서 슬슬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. 일일일 사랑하자 실천 중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형들 노래 나왔어요. 저는 이게 스케줄상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참 아쉽게 같이 못하게 됐는데 아이위시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안녕히 윙크해주고 안녕히 계세요.